웬만하면이라는 말이 왠지 조금 걸립니다. 예. 하샤시 선수의 오늘의 첫 공격. 웬만하면 좀 안 웬만하네요. 예, 김기혁 해설위원의 가능성 열어둔 이 해설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아, 지금은 두께가 두껍게 지금 걸렸습니다. 예, 굉장히 좀 능숙해지셨어요. 이런 사태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네. 네. 자, 첫 공격 아쉽게 놓치고 김재근 선수의 공격. 확실하게 포쿠션을 김재근 선수가 선수점을 뽑아냅니다. 1세트 남자 공식 11점제 득점을 성공하면 밥 갈아치는 스카치 더블 공식입니다. 황영방. 득점되고 이제 스카치 방식이기 때문에 황영범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갔는데, 오, 뱅크샷을. 지금 뒤돌리기보다 뱅크샷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도는. 네, 정말. 황영범 선수도 팀리그에 적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동안은 좀 약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황영범 선수가 이번 2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1세트를 3번 뛰었는데 네. 2승 1패 나쁘지 네. 않네요. 다시 한번 걸어치기입니다. 뱅크샷. 아, 네. 두께 잡기 쉽지 않았죠. 네. 예비 스트로커가 그래서 그런지 좀 길었어요. 지금 뭐 두께도 잡아야 되고 좀 끌림도 있어야 되고 네. 강하게 치다 보니까 원쿠션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두껍게 빌리면서 일단은 공격은 실패. 첫 이닝에는 석점 득점. 네, 노란 공에 빨간 공으로 빗겨치기를. 우와,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해결됐네요. 아, 지금 이 공은 키스를 정말 느슨하게 뺄 수는 없었던 공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네. 지금 뭔가 지금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사용하면서 예. 키스를 제거한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키스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냥 쳐야 되는 공이네요. 네, 정말 키스백이 쉽진 않았어요. 네. 더블 쿠션. 코너 들어가서 네. 네, 뭐 노란 공이 잘 내려갔고요. 일단 뭐 하샤시 선수는 상당히 젊은 선수인데다가 네.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뭐 PBA에서의 적응, 팀 리그에서 적응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같은 고향 선배 예, 체네트 선수가 같이 팀에 있고 그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같은 팀의 이제 전지우 선수와 같은 클럽에서 또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적응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금방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체네트 선수의 아,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까 두께가 생각보다 좀 얇게 걸렸어요. 샷으로 시도합니다. 전 이닝에서 원뱅크를 성공시켰던 황영범 선수. 자, 흥동 맞지 않았습니다. 네.
선수들은 이렇게 공이 딱 지나가면 네. 아 내가 지금 숫자를 잘못 쳤다, 당점이 많았다, 스트로크가 과했다, 바로 느낌이 딱 올까요? 보통은 이런 공을 실수했을 때 스트로크 미스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회전력을 전달할 때 그 느낌 자체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회전이 살아있죠. 네. 땅 맞게 전달하는 하샤시 선수. 또 하단 당점으로 끌어준 거예요. 회전력만 잘 살려서 입사각을 최대한 눕혀가지고 네. 당점을 올렸을 땐 내 공이 어디로 올지가 예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지금도 회전이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약간 짧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코너가 좀 짧긴 했어요. 네. 제네트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너무 컸나요? 분리도 일반적으로 좀 컸죠 지금. 네. 이러면 또 뱅크샷을 주고 마는데요. 자, 지금 각도가 지금 형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볼까요? 아, 최대한 좀 뽑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 뒤쪽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아, 되는지 안 되는지 두드려보고 싶은 게 당구인들의 이제 네. 마음인데 지금 완전 코너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 코너를 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회전력도 지금 전달이 좀 덜 된 걸로 보이고요. 일단 뒤쪽으로 빠지긴 쉽지 않았어요 이 공은. 그렇죠. 3대 3에서 하샤시 선수의 공격. 오호. 꾸준하게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브라카샤시. 자, 노란공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체네트 선수가 앞돌리기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코너 쪽으로 비슷하게는 가는데 오, 들어왔습니다. 콤비네이션 득점 이어나가고 있는 타이완 위너스. 자, 회전을 뺀 상태에서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을 했고요. 빠져나갈 틈이 있긴 했지만 네. 잘 걸리면서 나왔습니다. 아, 정말 PBA에 적응을 다 했나요? 지금 앞돌리기를 치지 않고 지금 넣어치기를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키스 안 났고 와, 좋습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네요. 이게 PBA이긴 합니다. 예. 네, 지금 뱅크샷이 보이면 과감하게 수강을 나쁘지 않아요. 이 중복 선수가 아주 기뻐하는데요. 네, 지금도 라인도 어느 정도는 맞춰 있었고요. 네. 일단 공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완벽, 갓벽. 이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언젠간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죠. 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하고요. 짧게. 네. 자, 각도는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또 좋은 공 이어질 수 있겠죠. 5점까지 갑니다. 제네트 선수 공 정말 부드럽게 잘 다닙니다. 네. 뭔가 좀 투박하지만 회전력 전달도 굉장히 좋고요. 네. 두께도 좋아요. 자, 지금 노란 공을 대전을 쳐도 되는데 일단 뭔가 좀 키스가 좀 신경이 쓰이나요? 네. 이충복 선수가 나왔어요. 네. 뭔가 논의할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네트 선수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느낌상 그냥 이 친구가 알아서 네. 하게 그냥 두시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 이 공을 앞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되는 공이 맞긴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하냐가 문제인 거네요. 포지션보다는 다른 네. 쪽을 좀 키스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까지 생각을 하나요? 포지션을 생각하면 빨간 공을 치진 않겠죠 지금. 네. 어 근데 빨간 공 쪽으로 갑니다. 아닌가요? 노란 공이 제가 봤을 때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지만 빨간 공을 옆돌리기 대전을 갑니다. 아 결국은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목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빨간 공은 코너에 들어가면 빠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노란 공 위치가 좀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네. 키스가 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연속 득점 5점에서 중단된 하이원 위너스 스코어는 8-3. 돌리기가 자 틈이 있죠. 공이 빠져나가면서 반격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네. 아 길게 잘 쳤는데 네. 저 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옆 돌리기인데 직접 치는 게 좀 키스도 없고 좋거든요. 뒤로 쳤을 때 키스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3 쿠션으로 네 직접 3 쿠션으로 자 이거 오 가장 완벽하게 맞았네요. 살짝 길게 맞으면서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장을 억제를 시켜서 좀 시도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좀씩 짧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었고요. 뒤돌리기 두 점 남았는데 네. 이대로 마무리됩니까? 만들 수 있죠. 이게 또 안 맞네요. 하샤시 선수가 오늘 조금 뭔가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저랑 좀 결이 좀 안 맞는데요. 네. 제가 예측을 하면은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네. 누구나 다 맞을 거라고 포지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힘도 어느 정도 빼놨기 때문에 예. 자, 코너를 돌아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라운 에테라운 입장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죠. 네. 자 걸어서 갑니다. 걸렸고 아, 네. 안 맞네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더 얇게 혹은 더 두껍게 걸렸어야 돼요. 예. 더 얇게나 더 두껍게가 아닌 딱 중간. 네. 지금 2 쿠션, 3 쿠션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입사하는 각도 자체가 3 쿠션의 회전력이 다 없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중간만 하면 된다는 말이 당구에선 좀 안 통하네요. 네, 또 앞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아, 이 공 참 잘 쳐요. 한 번 더 코너를 돌아서 아, 이 공 참 잘 쳐요. 정확하네요. 지금도 아까 같은 방식이에요. 회전을 뺀 상태에서 일접구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해서 당점을 낮추고 편안하게 시도를 합니다. 세트 포인트 네. 여기서 6이닝 만에 11-3. 라카샤시 선수가 6점을 터내면서 팀의 스킬을 올렸습니다. 멋진 콤비네이션 득점을 잘 보여줬던 브라카샤시 선수와 리피체네트 선수. 초구를 놓쳤을 때 좀 아차했을 거예요. 네. 저도 아차했습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를 뺀 상태에서 네, 뒤돌리기 성공.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치웠네요. 네. 이 두 선수가 1세트에 고정으로 출동을 하면 네. 괜찮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하이원 유니스 입장이죠. 네. 백민주 선수가 공을 치러 나왔습니다.
267의 포메이션.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정말 정석적으로 좀 시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일단은 빨간 공을 뒤돌리기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 생각보다는 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일적을 좀 어느 정도 보내놓은 이후에 내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얇게 나오긴 했는데. 아. 케이더블 방식인 여자 복식 박미주 선수 초구 성공 이후에 뒤로 돌려치기는 실패. 지금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거든요. 자, 지금도 큐를 약간만 뒤쪽에 세워줬다라면 아마 득점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파고 들어가게 입사각을 바꿔주는 방식으로요. 네. 자, 두께는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지금 자, 공이 코너로 네. 그대로 들어가 버렸네요. 짧게였을까요? 길게였을까? 자, 스트롱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은 코너로 보내서 시스템대로 이제 최대한 길게 뽑으려고 한 건데 약간 밀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회전력을 좀 더 살렸을 것 같은데 회전력이 또 회전력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겠다. 네, 정확히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임정숙 선수 과감하게 한번 저 팀 사이로 지금 점프션을 시도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예민한 것 같고요. 네, 지금보다 회전력이 좀 더 필요했고요. 두께도 조금 더 사용해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이동할 때 내공에 좀 변화가 좀 생겼어야 돼요. 지금은. 네. 자, 시원하게 한 밀어서 갑니다. 좋. 아주 과감하게 되돌리기를 시도해봤던 용현주 선수. 네, 여기서 조금 더 밀렸어야 되는데 네. 밀리긴 하다가 갑자기 장쿠션에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곡선을 한번 살짝 그려줬어야 각도가 형성이 됐겠죠. 네. 헤어치기로 길게 갑니다. 자, 일단 뻣뻣하게 잘 돌렸고요. 쭉 내려와서 득점. 테스터가 뻣뻣하게 방어를 쓰면은 거의 득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선수들의 공을 분석을 안 하고 제 반응에 대한 분석을 네. 더 많이 하시는군요. 네, 지금도 굉장히 뭐 분리도 잘했고 네. 잘 쳤습니다. 그리고 뱅크샷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강하게 치면은 하얀 공 맞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득점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 네. 자, 회전을 많이 살려서 아~ 네, 정석대로 걸려 들어오네요. 뱅크샷 성공으로 성큼 달아납니다. 한 점짜리도 있긴 했잖아요. 아, 이거는 두 점짜리 가야죠. 예. 자, 이렇게 두 점짜리에 성공했을 때 정말 그 텐션이 올라가고 네. 본인의 자신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시도해볼 만합니다. 또 한 번 뱅크샷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벤치 타임아웃. 넣어치기도 괜찮고요. 예. 뭐 지금 걸어치기가 지금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각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한 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앞돌리기를 대전으로 갑니다. 네. 자, 긴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다면 틈이 있겠죠. 네.
한 점짜리로는 사실 더블 쿠션이나 횡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옆돌리기 대회전도 보였거든요. 예. 사실은 네, 좀 네, 백민 선수가 좀 잘 치는 공을 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자, 옆돌리기는 좀 약간 예민했다고 좀 판단이 돼 보이고요. 네. 백민주 선수도 친 다음에 오 하는 표정이 나왔어요. 네. 4대 0. 자, 빗겨치기로 갑니다. 맞자. 아. 약간 길게 넘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첫 3이닝 동안에 백민주 선수가 넉점을 네. 쳤고 아직 하이먼 위너스에서는 반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강하게 좀 밀림을 억제를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임정숙 선수의 공격. 내공이 살짝 빠져있어서 생각보다 좀 약간은 좀 불편했거든요. 잘 잡아주고요. 뒤돌리기를 끌어서 스핀볼로 가나요? 앞돌리기를 좀 길게 시도하는 것 같죠? 전량이 아 공 반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좀 가까이 간 공이었는데요. 네. 시도는 잘 됐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빠져 나갑니다. 자, 하이원 입장에서 여기서 좀 붙여줘야 돼요. 돌리기 대전. 노란 공이 자 걸리지 않았어요. 첫 득점 만드는 하이원 유너스. 지금도 회전을 잘 살려서 앞돌리기 대회전 얇은 두께로 잘 처리를 해냈고요. 자, 이제 팀원들의 응원 속에서 이민호 선수가 과연 다득점을 용현지 선수가 다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네, 지금 옆돌리기를 긴 코스로 키스. 여기서 키스는 안 났는데 아 공이 길었네요. 네. 네, 지금 일적구 두께 설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근데 회전량이 약간 좀 부족했다. 네. 네, 라고 보이고요. 회전량이 좀 지금 다 많았더라면 키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빠졌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공 노리는 백민주 선수. 자. 손을 바짝 들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은 가능했죠. 두께를 좀 사용을 했어요, 일부러. 각도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자, 깊숙하게 들어갔더라면 득점은 됐을 겁니다. 앞서 용현지 선수가 첫 득점 만들어냈고 세워서 보냈는데 쓰리. 키스가 자. 오. 자, 예상치 못한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일적구 키스 잘 빼냈고요. 잘 돌려냈는데 각도가 약간 길었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살짝 네. 그렇네요.
운이 좋네요. 네. 네. 크도 할 수 있어요. 네. 멋진 샷 나오면. 자, 세워치기. 자, 이번엔 크 한 번. 아, 안 되네요. 예. 두 번 연속 세워치기 했어요. 선수. 공이 초반부터 조금 애매하게 오고. 네. 그러다 보면 좀 답답하죠. 그렇죠. 6이닝 5대 2. 9점까지 넉점 남은 크라운의 대라운. 더블 쿠션을 퍼쿠션으로 한번 시도할 수 있고요. 네, 장장 단장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갔네요. 이 공이 그 정확한 1, 2, 3 쿠션을 그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 공은. 그럼 다 어려운 거네요. 네. 정말 내공의 두께와 스트로크로 내공이 또 변하거든요. 네. 그나마 이목적구가 장쿠션 근처에 있으면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았던 배치였습니다. 네. 벤치 타임. 아, 오늘 경기 두 번째 벤치 타임아웃. 하이원 위너스. 이민혜 선수 뒤에서 엿듣고 있습니다. 네. 작전인데요. 일단 뭐 들어놓으면 언젠가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신공을 공격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점짜리 칠 거면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뱅크샷을 치기에도 애매하고요. 네. 지금 뒤돌리기를 칠 건 빨간 공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공부터 치는 건가요? 지금 각 좀 낮춘 게 지금 노란 공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꺾어서. 오, 코너 돌고. 네. 자. 생각 좋은데요, 용현주 선수. 네, 지금 얇은 두께로 키스 재관 이후에 내공을 끌어서 지금 확률을 최대한 높였고요. 네. 지금 앞으로 안 맞더라도 뒤쪽으로 맞을 수 있게 지금 각도를 변형을 준 거예요. 네. 오늘 용현주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팀 훈련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넣어치기가 괜찮은 배치인데 두꺼워요. 아하. 두 점짜리를 성공시키지 못한 용현주 선수. 네, 아, 이 공은 좀 아쉽네요. 네. 내공도 생각 이번에도 생각보다 좀 분리가 좀 크게 됐습니다. 네. 좀더 좀 더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넣어치기에서 밀고 들어가는 분리, 뭐 네. 끌리는 분리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게 뭐 정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도 뭐 스트로크를 좀 많이 넣었을 때 분리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드러운 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회전. 네. 용현주 선수의 감이 아주 좋아요. 네. 혼자 5점 득점 중입니다.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 잘 했고요. 각도도 잘 형성했고 백민 선수가 지금 스트롱 느낌이 오늘은 괜찮네요. 네, 지금도 뒤돌리기 옆돌리기 다 있거든요. 네. 옆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자, 이건 뒤로 넘어가면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양방향은 아니었어요. 출발한 느낌만으로 봐서는. 네. 바로 본 공 같기도 하고. 이 공이 딱 봤을 땐 양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좀 빨라져요. 네, 스트로크 빨라지고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양방향이 안 됩니다, 이 공은. 네. 이민혜 선수의 옆돌리기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좀 예민한 공을 자주 받으면서 네. 득점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래 선수. 네, 지금도 두께가 뭐 좀 예민했던 두께고요. 자, 좀 길어졌다는 건 뭐 두껍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네. 네, 횡단 오공은 더블 쿠션인데 이 공은 좀 틈 사이가 보이기 때문에 더블 쿠션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더블 쿠션 치고 있는 임정숙 선수. 자, 밀림이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빨간 공 처리도 아주 좋은데요. 정말 뭐 회전을 주지한 상태에서 내공의 밀림으로만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빨간 공 비껴치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껴치기 쭉 내려와서 네. 들어왔죠. 세트 포인트에 도착하는 임정숙 선수. 자, 지금 보면 키스가 날 것 같잖아요. 자, 이만큼 차이로 키스 빠지는 걸 알고 시도를 하는 공입니다. 아주 깔끔한 볼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임정숙 선수의 자, 이번 세트 피니쉬. 네, 더블 쿠션이죠. 네, 장장단. 자, 지금 라인이 자, 이거는 맞나요? 비슷합니다. 완벽한 컨트롤. 아주 멋진 3점짜리 마무리 공격이었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2이닝에 첫 공격을 더블 쿠션으로 큰을 꽂아넣는 공격이 약간 안 맞았잖아요. 네, 예. 그걸 여기서 만회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더블 쿠션 그거 실수한 이후에 더블 쿠션 다 성공한 걸로 보이네요. 네. 이게 안 들어갔으면 또 뱅크샷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주 정확한 성공으로 상대방의 추격의 의지, 참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기복 없이 꾸준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새롭게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 두 선수의 3세트 바로 엎드리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1세트에 초구 놓쳤죠. 두껍게 또 힘이 아, 오늘 웬만하면 두 번이나 걸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번엔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빼주셔야죠. 지금도 두께가 두꺼웠고요. 예. 아까 힘이 없어서 좀 힘을 좀 어느 정도는 더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공이 더 밀려나갔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원님이 아, 이번에는 아, 1세트에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맞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자, 큐를 세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타이밍 만들었고요. 마세샷 아주 멋지게. 좋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확실히 키가 크니까 마세도 멋있어요. 그 마세는 왠지 손가락 그립을 손가락으로 저렇게 잡아야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아, 마세 정석을 보여줍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후속 공격 성공. 마르티네스 선수는 참 대단한 게 그 뭐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 선수인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1, 3세트를 붙박이로 넣고 쓰지를 않아요. 크라운에테 라온에선. 근데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가 크라운에테 라온에 뭐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거고요. 네. 지금 팀리그랑 개인리그랑 다릅니다. 네. 한 세트를 좀 잘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어? 와. 네, 지금 넣어치기를 끌어서 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샷을 구상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역회전을 주고 예. 지금 틈이 좁잖아요. 예. 공을 맞힌 이후에 백스핀으로 여기서부터 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예술군데요. 저 먼 거리에서 쳐서 이걸 끌어서 온다고요? 네, 와. 지금 끌리다가 좀 말았는데 좀 예. 성공이 됐더라면 굉장히 좀 멋있는 그림이 나올 뻔했네요. 그렇죠. 아샤시 선수 뒤로 돌려치기 짧게 봤는데요. 자, 여기서 받아주나요? 오, 이거 네. 들어가네요. 아샤시 선수가 자리로 가던 중이었어요. 네. 하선 선수 약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지금 네. 이번 공은. 워낙 좀 바짝 돌았기 때문에. 네. 놀랐어요. 걸어치기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각도 자체가 네, 지금 커피션으로 좀 보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3로 봤다는 얘기네요. 지금 근데 스트로 가는 모습은 퍼쿠션이었어요. 3로 봤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넣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네. 좀 약간 좀 밀어주는 모습이 보였다는 건 퍼쿠션으로 좀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겨치기 이 공도 아주 정확하게. 이게 마르티네스 선수 에이스면 네. 내가 에이스면 에이스답게 필삼 세트 계속 나가고 네. 내가 뭐 경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요구를 할 법도 한데 김재근 선수의 팀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초반에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1-3 세트를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3세트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김재현 선수는 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정말 좋은 선수를 예. 두 세트를 못 내보내는 게. 자, 안 들어갔어요? 지금 빨간 공 쪽으로 예. 가다가 지금 약간 피해서 갔어요. 저희가 둘이 동시에 자가 나왔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게. 자, 여기서 밀렸다라고 생각해서 오. 네. 마르틴 선수도 안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순간적으로 좀 네.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공은 뭐 득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리버스 자. 아, 오늘의 금지단어인가요? 자. 네. 자가 나면 안 들어가네요. 리버스가 굉장히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깊게 들어갔지만 1접구 두께를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3 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살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코너에. 예. 네, 넣어치기입니다. 어우, 이게 자세가 나오네요. 네, 편안하네요. 부드럽게 자, 회전량이 괜찮아요. 네. 정확하게 성공. 지금도 쭉 뻗어주면서 이게 저기까지 자세가 안 나오면 네. 좀 부드러운 스트로크 유지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두께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예. 키 큰 게 유리하네요. 네, 이럴 때는 뭐 유리하죠. 자, 앞돌리기, 네, 퍼쿠션으로 순간적으로 찔러 넣어준 샷인데 네, 네, 공은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조금 덜 끌렸네요.
1대5의 스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3세트. 네, 더블 쿠션. 간결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빨간 공이 위로 쭉쭉 올라가서 공이 모이면, 자, 이 공은 뭐 3뱅크를 시도하진 않겠죠. 네, 지금도 더블 쿠션. 네, 밀림만으로 잘 시켰고요. 이 공은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포지션이 가능한가요? 포지션보다도 일단 득점하기가 좀 편해요. 뒤돌리기를 가네요. 네. 얇은 두께로 내공을 살짝 꺾어서 가겠죠. 노란 공이랑 다시 안 만났고, 그렇다면 저 틈이 있는데 아, 안 들어가네요. 위원님께서는 이런 우려까지 생각하셔서 앞돌리기를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럼요. 예, 진짜예요? 자, 지금도 뒤돌리기를 좀 내공을 좀 더 꺾어놨어야 키스도 좀 잘 빠질 것 같았고, 예, 각도 형성에도 좀 더 유리했는데 솔직히 이 틈으로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하샤시 선수도 좀 아, 운이 안 따라주는 상황에서, 네,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자, 단단장입니다. 3뱅크예요. 와, 돌렸으면 갔을 것 같은데. 2뱅크로도 맞을 수 있었네요. 예. 설마 2뱅크로 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빨간 공 아래쪽으로만 걸리면 비슷하게는, 그렇죠, 가는 거니까. 뒤로 돌려치기 5 쿠션. 하샤시 선수에게 운이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네, 경기 흐름이 괜찮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뒤돌리기도 가능하거든요. 자, 옆돌리기는 키스 위험이 조금 도사리고 있어요. 네, 뒤돌리기 길게 뽑아내면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유심히 좀 보니까 하샤시 선수가 전체적으로 브릿지가, 네, 공에서 굉장히 가깝네요. 근데 팔로우는 또 길어요. 예. 근데 뭐 브릿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파타 선수도 유난히 좀 브릿지가 짧은 편이잖아요. 네. 네, 지금도 비껴치기를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네. 정확하게 선택해서 5대5. 팀리그에 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치네요. 자, 빨간 공 옆돌리기. 자, 저쪽에서 봤다는 건 직접 치겠다는 거고요. 코너를 조금 여유 있게 돌기보다는 좀 바짝 돌릴 생각인가요? 자, 여유 있게 돌려야 됩니다. 빨간 공 오기 전에. 아, 오. 네. 짧게 치네. 네, 지금도 두께를 좀 두껍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내공이 밀리면서, 네, 원에서 투 갈 때 좀 짧아지고, 투에서 쓰리 갈 때 좀 짧아지고, 네, 쓰리에서 포로 갈 때 좀 짧아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짧게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적인 응원도 보네요. 예. 네. 옆돌리기 마르텐 선수. 빨간 공 손으로 폴을 딱 갖다 놓은 느낌이죠. 네. 포지션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근데 뭐 코너에 적당히 근처 간 게 아니라 뭐, 네,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네요. 자, 비켜.
뒷겨치기 대회전인데 이번에도 하양공의 위치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양공은 지금도 뭐 손으로 간다는 느낌이네. 뭐 득점보단 하양공 컨트롤에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예. 자, 횡단하면서 장쿠션 쪽에 안착. 넣어치기인가요? 넣어치기 가야죠. 지금 뒤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은. 오히려 넣어치기가 더 쉬운 상황. 네. 아주 두껍게 여기서 키스 안 났고 공이 긴가요? 자, 두껍다면 아~ 네. 아, 포지션을 정말 깔끔하게 해놨는데 네. 마르티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네요. 일단 건젤 캐스터 말대로 두꺼웠어요. 예. 두꺼워도 당점이 내려갔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네. 워낙 스트로크가 좋기 때문에 당점이 내려가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 오늘 전체적인 샷감은 좋아 보이는데 네. 뭔가 묘하게 좀 공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걸어서 자, 지금 확률이 잘 돌렸죠? 굉장히 높게 선택을 했는데 하샤시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인 선택을 했네요. 아, 뱅크샷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확실히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습득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적응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동점이 됐고 옆돌리기. 자, 이것도 빨간 공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성공. 석점. 좀 너무 코너에 있어서 네. 애매하게 짧거나 길면 좀 위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빨간 공을 돌려내기 위해서 그 두께를 사용했고요. 네. 자, 이적과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너무 코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가장 좋게 지금 맞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15점까지 쳐야 되는 이번 세트 절반을 넘었고 자, 순조로운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네. 그 노란색 나올 생각이 없는데요. 지금 노란색이 좀 피곤해요. 네. 네,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녁 늦은 시간이라 저 자리가 아주 편안한지 네. 계속 저기 있는데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끌어서 뒤돌리기를 선택을 할 걸로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나오겠죠.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야죠. 나오겠죠, 이번에는. 우와, 이 정도로 맞았는데도 안 나온다고. 누가 저기다가 풀을 붙여놨습니까. 예. 갇혀있는 노란공. 네. 이쯤이면 그냥 하샤시 선수가 가둬두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아, 저 정도면 제가 노란공, 저였으면 노란공 쳤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란공도 쳐볼 만하지 않나요? 걸어치기? 걸어치기도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좀 얇게 컨트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괜찮습니다. 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네. 얇게. 자, 그렇다면 빨간공! 아, 좋네요. 그렇지만 계속 가둬놨네요. 지금 7점을 친다고 노란 공을 가둬놨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옛날에 98년도였나요?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미래를 이끌어나갈 기대주라고 해서 그때 고종수 선수 네. 이런 선수들 10대 굉장히 잘 친다고 앙팡 테리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딱 그 느낌이잖아요. 하샤 선수와 김영훈 선수. 고종수 선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제까지 지금 역주행을 하신 겁니까? 요즘 좀 옛날로 돌아가는 게 트렌드죠. 네. 횡단. 자, 밀려 내려갔어요. 이거 코너 돌아서 힘이. 야. 아, 정말 이렇게 빠진 공들이 많습니다. 일단 초보 두 개가 그랬고. 자,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잘 밀어놨고 정말 이렇게 밀렸을 때는 네. 단쿠션을 타도 웬만하면 맞는데 어떻게 안 맞냐는 표정이죠. 이럴 땐 팀원들이 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도 급합니다. 지금 넣어치기예요. 키스 안 납니까? 안 나죠 이 공은. 오, 키스 안 난다고 하셨는데 교차되는 순간 약간 호흡이 흔들리네요. 이거는 정말 안 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오, 그리고 공이 모였네요. 이 공 무조건 내 공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좀 두께가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일단은 마르티네스 선수가 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자세가 편하게 나오고요. 3뱅크. 아, 네. 지금 상황이 묘하네요. 하샤시 선수가 그렇게 포지션 플레이 잘하고 뱅크샷도 잘 쳐서 달아났는데 공이 아깝게 하나 안 들어가던 연속 뱅크샷을 맞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게 운이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치는 게 마르티네스 선수의 실력이고. 네. 지금 배치도 옆돌리기 빨간 공이 붙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배치고요. 아주 신중하게 옆돌리기. 네. 성공. 네, 오늘 두 선수 다 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마르티네스 선수도 여기서 한 번 삐끗하면 그냥 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걸어치기를 지금 시도하는 것 같아요. 빨간 공. 아, 지금 이 각도에서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하얀 공 오른쪽 횡단이 키스가 날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 장쿠션을 재고는 있긴 한데요. 네. 자, 횡단이 나올까요? 하얀색 오른쪽 일단 쳐다보다가 둘 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걸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뱅크샷 전문가 입장에서 득점 확률이 뭐 한 15% 정도 봅니다. 15%. 네. 15%짜리 걸렸고! 샷! 예! 15%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역전! 와, 대단해요, 대단해. 지금 네 번 치는데 원뱅크, 쓰리뱅크, 옆돌리기 원뱅크요. 네. 그리고 이 희박한 성공률을 희망적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집중력. 아, 오늘 예측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아니, 뭐 15% 어려운 건데 잘했다. 예.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네, 빗겨치기로. 예. 자, 세트 포인트 마무리 칠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이 꺾이나요? 덜 그려졌어요. 살짝 넘어가네요. 이건 미스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이 어려웠나요? 지금은 뭐 마무리 점수이기 때문에 실수한 걸로 보이네요. 네. 지금 공은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 뭐 기울기도 괜찮았고 이적구 위치도 좀 괜찮은 위치였어요. 생각보다 좀 덜 밀린 느낌이었어요. 네. 뭔가 좀 마무리 점수라 좀 스트로크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본인도 어이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점 남겨놓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샤시 선수 걸어치기네요. 걸렸는데 자 뻣뻣하게 아 안 되네요. 아, 지금 공은 좀 스트로크를 좀 더 강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트. 스트로크를 좀 더 강하게. 네, 좀 밀어놨으면 아마 지금같이 좀 짧게 꺾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탄력을, 내 공에 탄력을 좀 더 붙여줬으면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나올 때 각도가 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샤시 선수가 정확한 두께만 가지고 공략을 했던 게 네, 조금 네, 아쉽다. 네, 내 공에 밀림이 다 없잖아요, 지금. 네. 또 한 번 뱅크샷인데 이미 뱅크샷 4개를 성공시켰는데 아, 안 되네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2점이 남았으면 어땠을까. 예. 성공을 시켰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있나요? 있죠. 1점 남았을 때와 2점 남았을 때 뱅크샷의 확률 차이가 좀 있어요. 참 신기한 프로의 세계네요. 네. 9이닝 12대14. 일단은 좀 긴 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고요. 기스는 문제없이 그리고 득점. 자, 2점 남은 상황이어서 뱅크샷 하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뱅크샷을 넣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옆돌리기 있고요. 뒤돌리기보단 옆돌리기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배치는 옆돌리기는 왼쪽이요? 왼쪽이겠죠. 네, 짧은 코스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하지 이런 공은. 자, 이거 넘어가 버리는데요. 아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만 지금 타이트한 상황에 있는 그렇죠. 선수들은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공을 쳐도 불편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앞서 이제 마르티네 선수가 마지막 한 점 놓친 것처럼. 네. 자, 이런 공도 좀 길게 빠진다는 거는 스트로크가 내 마음 같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아직 하샤시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치는 팀 리그에서 그런 멘탈까지 갖추긴 좀 어렵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는 뭐 멘탈이 좋아지겠죠. 자, 강력하게 한번 시도해봤던 대회전. 마르티네 선수가 지금 세트 포인트 간 다음에 공격 세 번 연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이 약간은 좀 이상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네. 회전력을 좀 뺀 상태에서 좀 강하게 치면서 내 공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 스트로크 이 느낌이 잘 안 살았습니다. 이번 이닝에서는 자, 빗겨치기 대회전. 자, 짧아지나요? 노란 공 위치는 점점점 좋은 쪽인데 아, 안 들어가네요. 포지션 정말 좋아합니다. 아깝습니다. 들어갔으면 그냥 거의 끝나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뭐 피니쉬죠. 예. 위원님께서 이제 점점점 짧아지나요라고 하셨는데 네. 짧아지질 않아요. 아쉬운지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보고 남자 단식 그것도 3세트 에이스가 나온 상황에서 벤치 타임아웃이 나왔고 자,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한 벤치 타임아웃 같고요. 예. 자, 일단 저기를 본다는 건 3뱅크예요. 예.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점 남았을 때 3뱅크와 두 점 남았을 때 3뱅크가 다르다. 네. 사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2점이라고 생각하고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수구가 쿠션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이제 스트롱 느낌을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자, 이게 정면으로 밀고. 오, 이거 바로 나와요? 잠깐만요. 예. 네. 바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네,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이고요. 자, 넣어치기 괜찮습니다. 안 들어갈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안 들어갈 확률이 한 3% 정도. 3%요? 네. 예. 자, 이거는 제발 쳐주길. 김기혁 해설위원을 살렸습니다. 네, 지금 뭐 양 선수 다 너무 잘 쳤고요. 예. 마지막에 마르티네 선수가 한번 하는 바람에 실렸습니다. 네. 포르로가 2003년 세계 사실 마르티네 선수가 14점 만든다는 빗겨치기 실수 하나가 좀 엉키게 됐죠.
뭐 실수라고 보기도 뭐 실수였죠. 네. 네. 그리고 하샤시 선수도 기회를 잡다가 놓치다 잡다를 놓치다 하다가 네. 일단 뭐 두 선수의 뭐 승부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자, 오태준 선수의 오늘 첫 공격. 네, 안전하게 성공시켰고요. 오태준 선수의 시즌 4세트 승률은 4승 2패 66.7%. 임정숙 선수는 2세트에 3점짜리 마무리해서 아주 네. 안정감 있는 볼 컨트롤을 보여줬죠. 자, 지금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임정숙 선수가 좀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힘을 좀 쓰는 건가 봅니다. 자, 뒤돌리기 대회전을 짧은 코스로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짧게 가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임정숙 선수는 지금 이공을 치는 것보다 힘이 나올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내공을 짧게 좀 꺾어냈어야 되는데 좀 꺾임이 좀 덜하면서 길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임성균 선수의 공격. 원뱅크 쉐퍼샷 되돌아오기. 오, 오. 너무 밀렸네요. 네. 지금 하이원 위너스 입장에서 가장 큰 숙제가 3세트와 4세트입니다. 3세트 승률이 25%, 4세트 승률이 33.3%. 그래서 임성균 선수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종단옥은 비껴치기 대회전 있어요. 자, 종단으로. 자, 뒤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뒤로 넘어가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높여서 예. 시도를 했네요. 자, 내공의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틈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까지 다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음 공을 임정숙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공을 건네줬고요. 네. 뒤돌리기 아주 정확한 성공. 아, 기브앤테이크는 안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임정 선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쳤는데 그렇죠. 아, 빨간 공이 조금 말을 안 들었어요. 뭐 조금 두꺼웠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내 전체적으로 힘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나. 좀 분리가 좀 크게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횡단. 자, 이게 야! 오태준 선수 무섭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알아서 테이크. 네. 예. 내 몫은 내가 챙긴다. 오태준 선수 자. 멋지게 성공. 네, 일단 키스팬 두께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자, 내공을 어떻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오태준 선수의 자신감. 네. 자신감의 크를 보냅니다. 네.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키스가 조금은 보였어요. 예. 근데 뺄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을. 네. 이번에는 임정숙 선수가 득점하고 네. 공 만들어졌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올 수 있어서 네, 여기서 키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지금도 뭐 잘 쳤습니다. 이번엔 오태준 선수가 어떤 해법
아, 플러스 형태군요. 네, 빗겨치기 짧게인데 저 틈 사이가 굉장히 큰 틈이에요. 빗겨치기를 쳤을 때는. 그렇죠. 네. 그 틈으로 아, 저 블랙홀에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희한하게 길거나 짧게 치면 코너로 가고 네. 코너로 치면 길거나 짧고 생각보다 조금 짧게 진행이 됐네요. 오태준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네. 한참을 쳐서 이제 전지우 선수가 처음 샷하러 나옵니다. 2003년생 돌리게 길게 자 깔끔하게 처리하는 전지우 선수. 얇은 두께로 기세가 잘했고요. 자 그런 이후에 각도 형성도 잘하고 단공 배치도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네. 여자 선수가 먼저 득점을 했을 때 네. 남자 선수들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옆 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자. 아 이게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아까 건재일 캐스터가 반대로 지금 뭐 당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좀 스트로크도 이렇게 좀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제 4세트를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서 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네. 스코어 5대 1. 빗겨치기 짧게 칠 수 있고요. 자 빨간 공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이 아, 네. 자 코너 타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지금 두께는 굉장히 좋았는데 회전량이 조금은 부족했어요. 이렇게 길게 빠졌다는 건 회전력이 좀 많이 빠졌다는 소리로 보이고요. 네. 아니면 뭐 저 회전량을 더 얇게? 그렇긴 하지만 지금보다 회전량을 더 줘서 두께를 좀 더 사용했으면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됐겠죠. 아하. 네. 가장 이상적인 네. 뭐. 자, 뒤쪽으로 돌아서 자, 누가 빠를까요? 아, 전지훈 좋습니다. 두 이닝 연속 30점을 뽑아내고 있는 전지우 선수. 전지우 선수가 지금 승률이 별로 안 좋은 게 네. 시즌 시작해서 1라운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4라운드를 나왔는데 그때는 적응이 덜 된 상태니까 당연히 제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네. 한 라운드 지나고 나서는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뭐 씩씩하게 잘 치고 있어요. 임성균 선수 엎드렸을 때 벤치 타임. 중국 선수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임성균 선수가 대답하고 네. 뭔가 또 얘기를 하고 대답하고 선수들도 경기 중에 좀 멍해지는 순간이 있죠. 있죠. 정말 내 경기가 안 되면은 집중도 못하고 멍해져요. 네. 자 경쾌하게 파이팅 있게 네 들어갑니다. 임성균 선수하면 파이팅이죠. 네. 일단은 젊은 선수들은 파이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 네. 네. 지금도 자세가 좋지 못했는데 자 마지막까지 처리 잘해줬고요. 자신감 있게 성공시키고 나서 콤비네이션 득점 이어나가고 있는 하이원 위너스. 네, 익스텐션을 낀다는 건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겠다는 거고요. 익스텐션 써도 자 아슬아슬한데 자 빨간 공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완전 가리 아 어
지금 갇혔는데요 노란 공이. 예. 여기서 코너에서 마스에 엄청 세게 치면 막 다다닥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지금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예. 아, 그걸 위원님이 확인하시나요? 네, 심판이 확인을 안 하는 거니까 많이 떨어져 있나 봅니다. 예.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리버스를 칠 수 있나 본데요. 지금 사방 팔방으로 다 갇혔어요. 동서남부. 예. 벤치타임. 어, 아, 이거 치는데 벤치타임 아웃. 라운드 네 번째 벤치타임. 어쨌든 마세가 답이네요. 김재근 선수가 아, 마세가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마세를 치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큐를 세우지 않고서는 투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근 선수가 위치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네. 코너 방향으로 오게끔 이렇게 쳐라. 코너 쪽에서 바깥쪽에서 코너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요? 예. 자,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마세도 이 정도면은 상대 팀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아, 아쉽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래도 공이 맞은 이후에 내공이 3 쿠션을 태웠어요. 네. 네. 아, 근데 오태준 선수 요거 약간 아쉬움이 남겠어요. 네. 오태준 선수도 예술구 능력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얏. 아, 일단 원쿠션 하나, 둘, 셋. 네. 네. 멋진 공은 다시 한번. 자, 일단은 뭐 투터치도 돼 있는 걸 보고요. 예. 아, 굉장히 얇은 두께였는데 공이 맞지 않았고. 네, 지나가면서 이제 임정숙 선수의 공격. 멀리 있는 데다가 좀 내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 게 문제 같아 보이네요. 일단 네. 근데 뒤돌리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밀리는 힘은 좀 더 강해지거든요. 네. 힘만 좀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얇게 두꺼운 두께가 아닌 얇은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점점점 비슷하게 나누죠. 네. 그리고 오늘 감각 좋은 전지우 선수에게 뱅크샷 공격 기회가 왔네요. 이 공은 뭐 정말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출발. 그 시스템상으로는 약간 짧아질 수 있는 각이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그 정도도 감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지우 선수도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네. 빤듯하게만 치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지금 넉점을 책임지고 있네요. 넉점. 임성균 선수가 한 점, 전지우 선수가 넉 점. 아, 임성균 선수의 뒷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횡단을 강력하게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고요. 땅에 지금 칠 공이 없어요. 그렇죠, 횡단을. 와야아 오늘 정말 빠지는 것들 정말 작전으로 빠지네요. 빠지는 순간 좀 선수들의 네. 심장이 철렁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말을 못한 게 왠지 이 조그만 틈 사이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권캐가 약 올릴 거잖아요. 아. 조금 더 혹독하게 단련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5대 5. 네, 종단으로 갑니다. 아, 정말 이거 아주 깔끔하죠. 키스나무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공은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와, 이 공 밀림 억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지금 회전량 조절 정말 잘하고 공이 정말
깔끔하게 돌아다니네요, 송단이. 반듯하게. 네. 석점만 치면 세트 스코어 2대 2. 벤치 타임아웃을 다 썼어요. 지금부터는 타임아웃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만약에 6세트까지 가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장장잔 3뱅크를 한번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걸 주문한 걸로 보이고요. 2세트에 하나, 3세트에 두 개, 4세트에 두 개. 3세트에 두 개 쓴 게 좀 아쉽네요, 크라운에트 입장에서는. 장장장인데. 자, 회전량이 좀 많았던 걸로 보이네요. 네. 원에서 투 올 땐 제대로 꺾인 것 같은데요. 근데 회전량이 많으면 원에서 투 올 때는 회전이 먹거든요. 예. 투에서 쓰리 갈 때 다시 역 반대로 갑니다. 네. 전지우 선수 옆 돌리기. 자, 힘이 나올까요? 오. 오태주! 오태주! 근데 이 공이 안 맞았을 때 넘어가게끔 힘 배합을 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공은 강하게 칠 수는 없었던 배치고요. 예. 일단 일자코 두께가 좀 두꺼웠던 걸로 보입니다. 득점 실패보다 네. 뱅크샷을 줬다는 게 조금 더 치명적인데요. 자, 일단은 노란 공 위치가 좋지 않은데 플러스 형식으로 뱅크를 지금 시도합니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나 봐요. 오태준 선수 오늘 무섭습니다. 컴퓨터예요. 네. 저 같으면 대형 뱅크샷을 좀 시도했을 것 같은데 예. 이 지금 좁은 공간에서 플러스 형식으로 뱅크샷 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필요한 건 한 점. 투뱅크네요. 네, 횡단은 힘들어요. 투뱅크를 좀 부드럽게 한번 시도할 걸로 보이네요. 단 쿠션 타고 쭉. 네, 회전을 살짝 살려서 역시 뱅크샷을 영원답습니다. 임정국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를 한번 성공시키면서 2대1을 완성하죠. 오태주 선수는 오늘 경기 상황을 살려서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내공을 쭉 늘려줬죠. 네. 2세트도 마무리 점수, 4세트도 마무리 점수. 아, 임정국 선수가 오늘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네. 제 역할을 해주네요. 오늘은 5세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상대는 응우엔 드가인치엔 선수. 제네트 선수의 이번 시즌 3세트 승률은 3승 6패 33.3%, 5세트 승률은 1승 6패. 단식에서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일단 3세트를 나간다는 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또 에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승률이 좋기가 쉽지 않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옆 돌리기 괜찮고요. 일단 키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1점구를 먼저 내리면서 네. 제네트 선수 오늘 1세트에서의 경기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네. 뭐 상당히 정교했어요. 네. 일단 좀 투박하게 치는 것 같은데 포지션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뭐 두께도 굉장히 좋고요.
낚여치기를 길게 지금 퍼쿠션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자, 네. 공을 뭐 자유자재로 갑니다. 저 위치 내공도 가깝고 원쿠션도 가깝고. 네.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일단 이 두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공이 지금처럼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빨간 공이냐 노란 공이냐. 저 같으면 노란 공입니다. 노란 공은 예민하지만 일단 돌리면 알아서 짧게 갈 거고 네. 빨간 공은 리버샌드가 있거든요. 좀 더 얇은 두께를 설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지금 테이블 한 세 바퀴 돈 것 같아요. 한 다섯 바퀴 정도 돌아야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하이먼 위너스도 벤치 타임아웃을 다 소진했습니다. 네, 일단 얇은 두께로 코너 앞에를 가면 되는데 자 그게 조금은 부담스럽나 봅니다. 서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엎드리면 신경 쓰이고 아 그러면 바꿔야죠. 빨간 공으로 선회해서 네 두꺼운 두께로 직접 칠 수 있어요. 네 직접 갑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한 지금 네, 테이블 한 세 바퀴 정도는 도는 것 같죠? 제네트 선수도 막상 치고 나서 보니까 네. 아, 이게 훨씬 편하네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지금 다음 공 매치도 뭐 괜찮게 썼고요. 예. 타이밍이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포지션보다는 1점을 득점을 하자에 좀 신경을 많이 쓴 배치고요. 예. 확실히 그렇게 쳐놓으니까 다음 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걸어치기 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짧게? 그러네요.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네요. 굉장히 왼쪽인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자 코너 바짝 빨간 공이 빨간 공 네 빨간 공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도 문제를 찾자면 일단 빨간 공 두께가 조금 두꺼웠다. 지금 다 얇아서 단장 단으로 좀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단 단으로 가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람 같아요. 사진을 했으니까 사람 같지 않을까요? 네. 응우엔트 가인젠 선수. 5세트는 11점 경기니까 되게 짧잖아요. 네. 근데 초부터 5점 맞으면 네. 선수들도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뭐 5점 가지고는 뭐 크게 긴장은 안 할 겁니다. 5점 정도는 괜찮다? 네. 5점을 뭐 본인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옆 돌리기를 스핀볼 형식으로 혹은 짧게 퍼쿠션으로 칠 수 있습니다. 자 퍼쿠션으로 시도했어요. 쫙쫙 뻗어나가서 네 성공! 응원 소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 네. 아 지금도 스핀볼 형식으로 짧게 잘 처리했고요. 벤치 쪽에서 보는 각도로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했나 보네요. 네. 지금도 되돌아오기. 아 이거 괜찮지 않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자마자 코너를 들어가는 거여서 사실 좀 저만큼 벗어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약간 어느 정도 다
타격을 주면서 내 네. 공에 좀 진로를 좀 뻣뻣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넘어가 버렸고 스코어는 5대 2. 옆 돌리기를 길게 한번 시도하고요. 아, 일자도 이렇게 안 맞았어요. 노란 공 코너에 갖다 놓고 다음 공격. 아, 좀 두께가 괜찮다면 좀 비껴치기 짧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들어갔다는 거는 한 바퀴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와, 전광석. 아하. 이렇게 일목적구가 네. 위쪽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키스 가능성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키스를 빼려면 좀 두께를 좀 더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 그러기엔 또 힘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일단 회전력이 좀만 더 있었더라면 키스는 빠졌을 것 같은데 예. 일찌감치 키스가 나면서 체네트 선수 한 점 득점. 네, 뒤돌리기 직접 한번 시도합니다. 약간 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속도 치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안 됐네요. 네,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좀 변형이 되면서 좀 짧아졌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하단 당점을 주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길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5세트 3이닝 6대 2. 체네트 선수 5점 남았습니다. 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하고요. 1세트에도 이런 공을 아주 정확하게 성공시킨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도 득점이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좀 자세가 풀어지는데 아, 어떻게 이런 두께를 계속 사용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계속 이어지는 포지션. 네, 지금도 노란 공 잘 내려놨고요. 네. 연속 득점 석점 남은 점수는 두 점. 경기 시작할 때 이제 하이원 위너스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의 승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1, 3세트 하샤시 선수 그리고 네. 1, 5세트 체네터 선수 이렇게 힘을 내주면 네. 승점 3점으로 갈 수 있죠. 오늘은 근데 초구의 영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회전을 빼서 날카롭게 자 키스 안 났고 코너에 꽂히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회전을 역회전을 줬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빨간 공 이거 포지션을 노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공은 뭐 키스를 빼기 위한 밀접근 충격을 준 거예요. 네. 그럼 키스를 빼기 위한 지금 그런 동작이었고요. 아, 너무 그림같이 들어가고 네. 빨간 공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공이 갇혀서 리버스. 어, 지금 밀렸나요? 약간 밀고 가는 모습이 나왔죠. 쫙 내려와서 환상적인 마무리 득점. 체네트 5점짜리 5점으로 시작하고 한 점 치고 5점 치고
지난해 금메달을 지엔 선수에게 오늘 경기는 하이먼 위너스가 의도한 대로 쭉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승점 3점의 유리한 포지를 먼저 차지합니다. 11점 경기였는데 장타가 두 번 터진 제네트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력. 그리고 하이원 위너스의 가장 믿음직한 선수 이미래 선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6세트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이번 시즌 6세트 승률이 83.3%거든요. 과연 데이터대로 갈 수 있을까요? 백민주 선수의 약간의 걱정되는 점 하나 있다면 네. 이번 시즌 6세트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전 2패입니다. 아 이민혜 선수와요? 아니요 그냥 6세트요? 예. 자 뒷공이에요. 하얀 공 맞습니다. 걸리고 안 걸리네요. 초구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안타로 끝난 백민주 선수의 6세트 첫 공격. 지금도 빨간 공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하얀 공을 겨냥해서 시도했으나 틈사이로 빠지고 말았고요. 6세트 무적이라고 부를 만한 이미래 선수의 이번 시즌 흐름 과연 오늘도 연결이 될까요? 빗겨치기로 짧게 지금 이 코스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네. 최대한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한 걸로 보이네요. 그만큼 또 코너에 깊게 잘 들어가긴 했는데요. 네. 지금 네, 퍼쿠션 내지 파이브 쿠션이 쉽진 않았던 각도예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 길게 더블 쿠션 횡단으로 갔네요. 자. 자, 감사합니다. 횡단이 갈 길이 멀길래 옆돌리기 대회전을 좀 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창확하게 네. 성공을 시켰네요. 잘 치네요. 대회전 네, 짧은 코스예요. 공을 확실하게 짧게 만들었네요. 자, 빨간 공도 잘 내려놨네요. 맞겠죠, 이 공은. 네, 살짝 맞으면서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두건 두께로 키스 제관 이후에 빨간 공도 잘 내려놨고요. 짧게는 잘 돌았는데 네. 돌고 나서 보니까 틈이 있네. 누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너 괜찮죠. 옆돌리기 성공으로 3연속 득점. 야,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커브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템포면 거의 조재호 선수급인데. 네, 지금 빨간 공, 하얀 공 옆돌리기 있는데 빨간 공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두께를 사용해서 쳐도 되고요. 얇게 쳐도 상관없습니다. 얇게를 노렸는데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죠?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도를 한 걸로 보여요. 예. 네.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공은.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네. 말하자면 이렇게 치다가 저렇게 칠 수 있고 저렇게 치다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4대 0 앞돌리기 포쿠션 회전이 많아요. 네. 이 세트에서도 이민혜 선수가 포쿠션이 좋지 않았는데 네. 지금도 뭐 아직 2이닝밖에 안 된 6세트긴 하지만
네, 3뱅크를 좀 길게 5 쿠션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자, 돌았고 코너 바짝 돌아서 약간 길어요. 망설이지 않고 시도했던 뱅크샷. 네. 아, 이 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노란 공이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두께 처리를 정말 잘해야겠네요. 네. 더블 쿠션으로 봤네요. 네, 종단은 네 쉽지는 않고요. 그리죠. 선수들, 팀리그 선수들은 이런 날 정말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게임을 나와도 네. 사실 몇 이닝 못 치잖아요. 근데 공이 계속 어려우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다 같은 조건입니다. 선수들은 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넣치기. 자, 너무 많이 밀렸나요? 아, 이게 밀려서 안 들어갑니다. 예. 자, 이런 의도로 지금 넣어치기를 시도한 거거든요. 예. 당점도 약간 낮춰서. 자, 밀림이 조금만 덜 했더라면 정말 좀 멋있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아쉽습니다. 네, 지금 더블 쿠션이에요. 잘 들어갑니다. 네. 성공. 야. 워낙 받는 공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나마 이 공이 좀 할만해 보였어요. 정확하게 조절에 성공한 이미래 선수. 지금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건 잘했고요. 네. 이거 잘 내려놨습니다. 선수들 경기 중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공이 하도 안 오면 한 번만 와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속으로 불태우는 뭐 투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정말 예. 자신 없을 때는 그것마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뭔가를 보여줄 만한 상황은 됐습니다. 이민혜 선수. 네, 지금도 뒤돌리기. 아하. 바로 오기엔 약간 길었네요. 네. 이민혜 선수가 예전 같으면 이걸 정교하게 쳐서 길게 포쿠션으로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배팅력이 좀 강해지면서 네. 두께가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쿼트가 좀 많이 나서. 네. 뭐 이렇게 치는 게 확률이 좀 더 좋긴 해요. 네. 네, 정교하게 치는 것보단. 5이닝 4대2. 앞돌리기인데 코너 깊게 들어가면 네, 네 돌아 나오고 이민혜 선수의 옆돌리기. 아, 이런 앞돌리기는 일단은 왕쿠션 위치가 좀 코너 위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좀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지금 뭐 좀 뒤돌리기도 있었는데 앞돌리기가 좀 예민했네요. 자, 일단 분리를 네, 잘 좋아요. 시킨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이민혜 선수.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자, 지금 회전약 전달로 정말 잘 됐네요.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공의 변화를 만들어서 성공. 아이고 심투기가 만지네요. 네. 지금 변화가 어차피 생기는 공이었는데 저는 키스 처리를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예. 자, 일접구 두께가 어느 정도는 사용하면서 내공이 늦게 나오는 방식이 있었네요. 네. 지금 여기 역돌리기로 가는 건가요? 네, 얇은 두께를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브릿지가 좀 길다는 거는 네. 얇게 치겠다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기울기가 네 칸 정도가 되는데. 아, 네. 결국은 약간 길게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예민한 두께였네요. 네. 4대4 동점에서 백민주 선수의 뱅크샷. 아, 반대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쪽을 선택. 오. 네. 지금 백민주 선수는 빨간 공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백민주 선수가 좀 선택한 곳은 자세가 좋지 못합니다. 일단 네. 반대쪽으로 왔을 때 자세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반대쪽으로 쳐도 네. 바로 맞는 코스, 맞고 나서 단 쿠션 맞고 가는 코스 다 있기는 그렇죠.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이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은 거죠. 예. 자, 내용이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와. 정말 날카롭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대회전 성공. 여기가 정말 가까스로 네. 잘 나오는 장면이었죠. 어, 인사는 나왔네요. 너무 좀 아슬아슬했단 뜻일까요? 그래서 인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옆돌리기 긴 코스로. 오, 이것도 자, 밀림이 아, 좀 강했어요. 예. 이미르 선수가 굉장히 예민한 당점을 쓰기보다는 네. 좀 파워풀하게 쳤어요. 이 공은 좀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가야 되는 공이거든요. 예. 이렇게 좀 강하게 쳤을 때는 이적 위치가 여기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아니면 원투 이후에도 밀림을 남아있게 친 걸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일적 위치가 많이 떠 있었어요. 예. 어쨌든 앞서 나가기 시작한 이미려 선수. 아, 키스 안 났으면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잘 꺾어놨거든요. 예. 백민주 선수가 2이닝에 석점을 치고 나서 지금 3, 4, 5, 6, 7. 다섯 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하필이면 일목적구가 코너를 좀 날카롭게 돌았네요. 네. 이미래 선수 옆돌리기. 자, 공에 힘이 남아 있을까요? 회전이 팽팽 돌아서 여기서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하죠. 네, 결국은 약간 모자랐네요. 이미래 선수가 일단 치자마자 돌아갔다는 거는 네. 3로 봤단 얘기겠죠? 아니요, 길게 쳤는데 일단은 예. 분리를 잘못 시켰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백민주 선수 뱅크샷. 아, 공 맞았는데 밀고 지나갑니다. 6연속 공타. 야, 이거
잘 쳤는데. 예. 네, 지금 피켜치기를 시도하고요. 네, 윤미든 선수. 자, 세트 스코어 4대2 승리. 승점 3점을 위해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민주 선수도 아직까지 이번 시즌 6세트 경기가 좀 많지 않고 네.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공타가 이어질 때 조금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기에도 좀 부담이 됐잖아요. 이민혜 선수가 조금 강하게 칠 때 예. 스트로크가 조금 약간 좀 깨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트도 한 두세 번 봤었는데 네. 강하게 칠 때는 뭔가 본인의 루틴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네. 백민주 선수 뒤로 돌려치기. 앞돌리기였네요. 앞돌리기 짧게. 네, 확률적으로 시도했고요. 오! 앞돌리기로 올라오면서 성공하고 공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모인 게 좋을지 좀 걱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모인 위치는 굉장히 이쁘게 모였는데 노란 공 위치가 또 좋지 못합니다. 지금 6세트에 3뱅크 4번 쳐서 다 실패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원 쿠션과 수구의 거리가 가까워요. 앞에서 한번 일단 데이터가 쌓이긴 했는데. 네. 자, 제가 부드럽게 들어가야죠. 이쪽도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자, 7대 6 역전. 그리고 뱅크샷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아, 지금도 약간 좀 찍혔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이번엔 네. 짧게도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맞고 키스가 한 번 더 난 공인데 네. 지금 이 공은 뱅크샷보다는 뭐 뒤돌리기를 시도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지금 회전을 빼서 시도했습니다. 네. 단쿠션 중앙까지 잘 찾아오면서 세트 스코어에 도착하는 백민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 팀의 주장들. 그리고 7세트에 만나게 될 두 선수. 네. 네, 비껴치기로 짧게 시도하네요. 자, 여기서 퍼쿠션으로 시도한 겁니다. 확실하게 아짜 아하. 9점을 찍지 못한 네. 백민주 선수의 공격. 조금 길게 빠져나가면서 아 이민혜 선수에게 칠만한 배치를 넘겨줬네요. 네. 노란 공이 문제는 안 됐고 키스 제거는 정말 잘했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민혜 득점. 아, 그런데 득점 이후에 노란 공이랑 너무 가깝게 멈춰버렸어요. 네, 지금도 노란 공 키스를 횡단한 방향으로 잘 빼냈고요. 네. 자, 지금 빨간색 3뱅크네요. 노란 공을 향해서 역전 끝내기 걸리면 저 걸 와 걸렸는데 이게 저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정말 최대한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잘 친 겁니다. 아,
근데 2 이상 분리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또. 출발 각도도 길고요. 예. 지금 정말 최대한 뽑아낼 만큼 뽑아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쳤는데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네. 8대 7 다시 백민주 선수의 공격. 네, 더블 쿠션. 공은 조금 꺾였고. 네, 리버스로 선택했는데요. 네. 오늘 3세트 남자 단식도 이렇게 치열한 막판까지 치열한 경기였는데 네. 6세트 여자 단식도 아주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뒤돌리기 대전이 노란 공이 있거든요. 근데 키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얇게. 자 이게 이만큼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민희 선수도 인사를 했어요. 자 지금 두께가 얇아지면서 길게 지금 공격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정말 이렇게 쳤으면 깔끔하게 친 건데. 그렇죠. 아 근데 보통은 저렇게 칠 엄두를 못 내죠. 네. 매치 포인트. 자 뒤돌리기 가능해요. 이민혜 선수의 공격 네. 들어갑니다. 굉장히 극적인 것도 짜릿하게 만들어낸 이민혜 선수의 승리. 이민혜 선수가 진짜 이번 시즌에 6세트 이제 6승 1패거든요. 계속 이겨준 덕분에 네. 그리고 오늘은 직접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이먼 뮤니스가 승점 3점을 기록한 가장 최근 경기가 1라운드 두 번째 경기예요. 네. 아, 정말 하이먼 뮤니스 승리를 쳤습니다. 네. 지금 2라운드 들어와서 4경기 중에 3경기를 이겼고 물론 이 3경기가 승점이 다 2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2점짜리 3경기이면 그렇게 큰 경기는 아닌데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세트스코어 1대3을 다 뒤집은 거였거든요. 네, 정말 승점이 없는 승점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자신감도 많이 생긴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하고 오늘 이제 세트 득실이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라운드 들어와서 세트 득실이 17승 15패로 플러스 2가 돼서 NH농협카드 그린포스보다 한 세트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